되고 좋았던 날들을 모으면 사랑이 되고 또 노력했던 날들을 모으면 꿈이 됩니다. 가지지 못해 부족하다고 느끼기엔 앞으로 모을 수 있는 날들이 많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명숙이의 맛집 천하 진행의 김명숙입니다. 완연한 가을이 되었네요. 가을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저는 학창시절 때 제가 몰래 좋아했던 짝사랑하는 오빠에게 손편지를 썼던 기억, 또 군인 아저씨들에게 위문편지를 썼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은 그냥 쉽게 휴대폰으로 소식을 전하기도 하는데 오늘 한번 기억에 남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손편지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정감 있는 또 그런 맛을 찾아서 오늘 오류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류동에 사는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맛있는 맛과 또 어떤 맛있는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시죠? 자, 기대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실까요? 출발! 이 사장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으셔가지고 자, 오늘 이렇게 저희 명숙의 맛집 천하 나와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글씨예술 멘토링협회 이사장 이화선입니다. 찍고 싶어. 근데 엄청 네. 제가 이렇게 유명하신 분을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저도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한국 글씨 네. 예술 멘토링. 네.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네네. 생소해하실 것 같아요. 네.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 있죠? 일단 주된 거는 캘리그라피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요. 캘리그라피 영역에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다 보니까 어떤 말의 전달력, 공감 능력, 그리고 어떤 따뜻한 마음의 기술,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글씨와 접목을 시킨 어떤 유대관계를 만드는 예술, 그래서 글씨 예술 멘토링이라고 했는데요. 그 멘토링이라는 말 자체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또 제가 퍼포먼스 작가잖아요. 그 행위 예술로도 충분히 예술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또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체계를 갖추고 한국 문화예술 발전에 조금 더 다가가보자 라는 취지에서 만들게 된 협회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네. 하나로 다 합해진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 가지가 근데 캘리그라피라는 자체도 원래 한 가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더 부각을 시킨 어떤 그런 단어들을 더 앞에 보여주는 거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너무너무 궁금해져요. 근데 저희가 네네. 또 여기서 그 궁금증을 다 풀고 가면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배고파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도 배가 고파요. 일단은 저희들이 맛있는 네. 걸 먹으면서 네네. 또 이야기 나눌 텐데요. 네. 이쪽이 오류동이에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아파트 단지 안쪽에 좀 들어와 있는데 또 이 뒤쪽이 네. 그 맛집 골목. 그렇죠. 네. 여기가 지금 매미소리가 들려서 너무 좋은데 가을이라서 네. 여기는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이런 느낌의 이런 아파트 정원이 있는데 요 뒤로 가면 오래된 그 맛집들, 그 예전부터 있던 그쵸. 맛집들 네. 그런 맛집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 중에 한 곳, 제가
추천하는 맛집이 있습니다. 아, 어떤 맛집일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네. 그 연애의 맛? 제가 생각할 때 그 연애를 하던 시절 그 70, 80세대들은 이해가 금방 올 텐데 가장 서민적이면서도 세련된 음식이었던 돈가스. 아, 돈가스. 그 추억의 느낌도 있지만 지금은 또 퓨전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아이들도 많이 먹고 어른들도 먹었던 추억의 맛. 그 맛을, 그러니까 세대가 아우러지는 게 돈가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서민이다 보니까 그런 서민의 맛 중에서 언뜻 생각난 게 그 맛집이었습니다. 얼른 뱃속에서 자꾸 소리 나는 것 같아요. 네. 제 매미도 배고프다고 하는 것 같고 하니까 저희들이 얼른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맞으신 거죠? 아, 그럼요. 네. 너무 젊으셔가지고. 아, 요즘 마스크를 쓰니까 더 네. 어리게 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제가 여기 식당이라고 해서 네. 왔는데 네. 무슨 카페 같아요. 아, 네. 예쁘죠? 네. 네. 분위기는 참 네. 아담하니 너무 네. 좋네요. 네. 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초대 손님이 맛집이라고 해서 제가 왔는데 돈가스 전문점. 네. 이 돈가스 사실 예전에나 좀 저희들이 쉽게 접하지 못했던 음식이지만 요즘은 너무 쉽게 접하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아이들도 많이 좋아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집만의 어떤 특별한 맛이 있어야 될 텐데. 예, 우리 집만의 어떤 특별한 그 맛은 뭐가 있을까요? 네, 뭐 돈가스 하면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제 일식 돈가스나 아니면 경양식 돈가스 이렇게 편의들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 돈가스 집만의 특징은 이제 한국식 돈가스. 아, 좀 뭔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돈가스인데 정작 이제 일본식 아니면 경양식 느낌으로 많이 있어서 저희들은 식재료도 그래서 국산 식재료를 많이 이용해서 좀 한국식 느낌으로 돈가스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곁들이는 음식도 국수. 이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국수를 이용해서. 아, 국수도 네. 아, 그러고 보니까 네. 아, 국 돈가스집에 국수요? 네. 그래서 뭐 국수 하면 또 한국인들이 대표적으로 뭐 잔치 날 먹는 네. 이제 예전부터 네. 이제 그런 이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제 같이 매치시켜서 좀 만들어 보면 한국인들이 더 오히려 입맛에서 맞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어요. 저희는 이제 100% 이제 한돈, 이제 국내산 냉장육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돈가스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등심 부위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다른 부위에 비해서 지방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살코기 위주로 해서 좀 더 이제 연육작용을 거치면 좀 더 부드럽게 그리고 이제 돈가스에 좀 느끼하지 않은 맛도 잡아주고 오히려 이제 잘 적정하게 쓰고 있어요. 야, 돈가스 전문집이니까 뭐 맛은 네. 제가 보장이 됐을 네. 것 같은데 자 그럼 저희들이 오늘 맛볼 돈가스는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오늘은 이제 돈가스 하면 보통 치즈 돈가스 좋아하니까 저희 매장만의 이제 독특한 이제 눈꽃 치즈 돈가스를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식재료 중에서 대파와 양파를 이용한 돈가스를 만들었는데요. 그거는 이따 제가 맛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제 그게 신메뉴라. 네. 자, 그럼 돈가스 두 종류를 먹고 제가 간 적은 없거든요. 아, 네. 더 주셔야 돼요. 네. 이제 그 식욕을 채워주기 네, 위해서 네. 제가 이제 국수 두 종류를 같이 준비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돈가스 두 가지와 네. 비빔국수, 참치국수 요거를 저희들이 네. 오늘 맛보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앉아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제가 맛있게 네. 준비해서 대접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사장님, 이게 돈가스 맞는 거죠? 그렇죠. 이런 돈가스 처음 보셨죠? 우와, 제가 그러니까 요즘 네. 많이 돈가스가 네. 많이 예전하고 다르게 네. 많이 발전도 하고 네. 막 연구들도 많이 하셔서 네. 이제 여러 일본식 돈가스도 있고 한국식 그렇죠? 돈가스 네. 여러 가지인데 네. 이거는 어느 나라 돈가스인지 먹어본 돈가스 중에는. 정말 최고예요. 아, 그래요? 맛도 좀 다양하게 있는데 요건 제가 안 먹어봤어요. 아~ 이게 신메뉴 같은데. 아, 신메뉴. 네, 사장님, 요 위에 올려져 있는 게 뭔가요? 아, 그 돈가스 위에 네. 양파 튀김이랑 대파 저희 무침이 올라갔습니다. 양파 튀김이요? 아, 이게 양파구나. 속에 양파 튀김하고 네. 대파.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이게 치즈인가요? 네, 치즈. 아. 그 치즈라고 해서 아, 눈꽃, 눈이 내린 것처럼. 그러면 또 맛을 아. 봐야겠죠. 우와. 일단은 네. 이거 먼저 맛을 보고 아, 이걸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양쪽 좀. 맛을 다 보고 싶었는데. 자, 그럼 제가 네. 일단은 가운데 거만 제가 들게요. 예전에 학창 시절 때 네. 진짜 돈가스는 완전 저희 때는 그쵸. 신세계였어요. 신세계. 가장 세련된 음식이 돈가스였죠. 그리고 또 그 막 스프. 그렇습니다. 예. 이 돈가스에 대한 그 재밌는 이야기들도 참 돈가스 많죠. 돈가스 데이트할 때 저를 굉장히 크게 썰어주셔서 제 입 생각해가지고 제 소스 이렇게 묻혀서 먹어야 되거든요. 이거 한 입에. 아유 이게 저기 제가 제 입이 좀 좌우해가지고 오늘 작게 썰어 마음이 넉넉하신 MC님이시라. 자, 눈꽃 돈가스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살짝 이렇게 바삭바삭한 소리가 잘 들리나 모르겠어요. 소리가 있어요. 네. 부드럽고 촉촉하고 그리고 바삭바삭. 네. 바삭바삭하고 그다음에 고소하고 근데 이 치즈가 많이 네. 올라가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느끼할 수도 있고 그 치즈의 맛이 강할 줄 알았거든요. 치즈를 좋아하는 분들은 치즈 향이 계속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소스 때문에 느끼하진 않죠. 네.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처럼 눈꽃처럼 네. 이 치즈가 싹 녹아버려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보통 제가 지금 네. 자꾸 이 사장님 하기가 조금 어색해요. 저도 어색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네. 많은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네. 근데 호칭을 뭘로 부르시나요? 저는 호칭이 되게 많아요. 뭐 이사장님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 대표님 뭐 이렇게 불러주시기도 하는데 제일 익숙한 호칭은 작가라는 호칭이고 제가 제일 감사하게 여기는 호칭이기도 해요. 아, 그럼 오늘 네. 작가님으로. 네. 오. 좋습니다. 자, 작가님. 네. 하나만 드시면 좀 서운하시니까. 자, 이번에는 제가 작게 썰어드릴게요. 예, 뭐든지 자기 중심적인 면이 있어서 모든 기준이. 예. 아유, 너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게 데이트할 때 먹어야 되는 돈가스라서. 예전에 예그 학창 시절 때 네. 그러니까 처음 맞이하는 돈가스 가면은 처음에 스프 주고 빵 주고 그랬죠. 밥 주고 네. 고기 주고 디저트 네. 주고 그래서 처음에 못 모르는 사람이 돈가스 먹으러 갔다가 그때 가격으로는 그래도 좀 비싼 집에 들어갔죠. 네. 근데 딸랑 스프밖에 안 주더라는 거예요. 돈가스를 그래서, 먹는데요. 그래서 아니 무슨 돈가스를 이게 2,500원이요? 이랬는데 그 다음에는 밥 주고 고기 주고 디저트 주고 그리고 엄청 좋아했다는 코스로 나온 돈가스지. 고기가 굉장히 두툼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보통 고기를 많이 이렇게 때려주잖아요. 근데 그 때려주는 거 치고도
네. 육질이 살아 있고. 고기가 담백하고 깨끗한 느낌. 기름에 쩔은 느낌이 안 나서. 돈가스 잘못 튀기면. 맞아요. 많이 드셔보셨네. 많이 먹어봤죠. 여기 사장님이 또 그런 이야기 있던데요? 엄청 유명하신. 네. 제가 여기 사장님을 좀 전해드린 이야기는 그 영화 배우들 요리 같은 거 그런 영화를 찍을 때 요리사들이 요리를 하는 컷이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웍을 막 다다다다다. 그리고 영화 배우들이 좀 서툴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진짜 요리사였다는 거. 출연했던 영화가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까 그분이요? 네. 제가 만난 그 사장님? 맞습니다. 아유, 몰라뵀네. 몰라뵈서 죄송해요, 사장님. 어쩐지 맛있어. 잘 드시네요. 맛있어서. 제가 궁금한 게 맛집 천하를 다니면 여러 음식들을 만나잖아요. 진짜 맛있게 드시는데 진짜 맛있을 때 나오는 표정이죠? 네네네. 제가 지금껏 다니면서 왜냐면 우리 거의 게스트분들 초대 손님들이 소개해 주시는 음식이라 그 맛이 없는 음식은 아, 그렇긴 하겠네요. 많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또 다양한 메뉴가 있어서 또 좋았고 그렇죠. 일단 자 우리 또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자 한국 글씨 좀 어렵죠. 한국 캘리그라피는 딱 네. 붙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 두 곳이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설명. 그러니까 그냥 알고 있는 거는 글씨만 쓰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국 글씨예술 멘토링 협회는 캘리그라피로 하는 어떤 예술적인 글씨예술. 제가 하고 있는 퍼포먼스도 속해질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어떤 모션이나 하는 동작이나 또 과정과 결과물에 이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예술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멘토링. 글씨를 쓰다 보면은 때로는 상처가 있는 분들이 위로를 받고 네 그리고 또 힘을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표현하고자 하고 있는 자기 속마음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낸 이미지화시킨 그런 대화 방법, 그 소통의 방법 그런 부분과 연결이 돼요. 상담까지도 연결이 되죠. 그럼 그 결과물로 굉장히 행복해하고 그런 걸 보고서 아 캘리그라피가 단순히 그 세계의 외국에서 그냥 디자인 요소로만 생각하는 그 요소가 다르게 붓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캘리그라피는 사람들의 정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연구하고 오랫동안 했던 상담에 관련된 부분들, 이미지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서에 영향을 줬다는 거. 그래서 예술과 정신 이런 부분들의 어떤 굉장히 아름다운 미학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만들어진 브랜드로 화성 캘리를 만들었는데 아. 단순히 뭐 화선 제 이름 같지만 예, 그 이름이 화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신학 그 우리 네. 유명하신 아, 네, 그 작가분에 네. 의하면 뭐 화선하면 그림 그리는 사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예. 글과 그림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화선이라고 지칭을 해요. 그래서 이 이름이 대명사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 우리나라의 바탕이 되는 모든 것을 담아낼 만한 캘리그라피, 한국적인 캘리그라피, 독창 있는. 그래서 케이팝처럼 그 코리아 팝이잖아요. 원래 팝이 우리 게 아니지만 최고잖아요. 그래서 화성 캘리가 그런 브랜드로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 자산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게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부분이 한국 글씨에서 멘토링 협회입니다. 아, 사실 이 돈가스도 네. 네. 저희 나라 음식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 나라 들어와서 저희 나라 입맛에 맞게 네. 자꾸 뭔가 변하고 네. 또 이 집은 또 이 집만의 어떤 특유의
맛이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자, 그럼 신메뉴를 또 저희들이 그렇죠. 먹어봐야 되잖아요. 이제 주로 음식을 먹을 때 네. 이렇게 치즈만 먹지는 않고 네. 뭐 동행이 있잖아요. 이렇게 매콤한 거랑 같이 이렇게 먹어야 네. 또 그 조금 더 근데 이제 이게 느낌이. 신메뉴라서 네. 양파 튀김 파채 얹은 그러니까 이 돈가스 이름은 뭔가요? 양파랑 파파 들어간다 해서 파파 돈까스. 아 파파. 아, 아 잘못하면 아빠 만드시는 줄 알겠네. 파파 돈까스. 그 파랑 같이 파 양파를 튀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양파를 튀겼지? 근데 바삭하지 왜? 자 양파와 지금 양파랑 저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이게 하얀 게 뭐 대파 같기도 하고. 돈까스에다가 대파 부치면 이제 잔. 아, 요 속에 있어요. 숨어 있어요. 자, 그럼 숨어 있는 우리 양파 좀 꺼내볼까요? 아, 네. 요거구나. 네네네. 자, 짜잔. 요 양파 튀김. 자, 그리고 또, 뭐야, 저희들이 오늘은 그거는 안 먹어보지만, 매운 돈가스. 매운 돈가스. 제가 네. 여기 오면 항상 먹는 게 매운 돈가스예요. 자, 양파. 전 이거 좋아요. 맛있다. 이것도 인기 좀 끌겠는데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많이 맵지는 않은데, 돈가스가 개운하네요. 파에 매운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좋은 향만 남아있네요. 바삭바삭하고. 이거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맛있어. 그래서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단순하게 느껴졌던 그 메뉴들을 계속 개발해서 이렇게 새롭게 보기도 좋고 이게 예술이죠. 파가 더 좋네요. 맛있죠. 그 파를 또 양념을 해서 올려줘가지고 그 파 맛이 저는. 아이들 청년들도 먹을 것 같아요. 아우 이거는 매운맛이 어린아이 빼고는 그렇죠. 다 좋아. 파에 그 매워서 아기들 못 먹을 것 같은 그런 맛은 없고 매운맛은 하나도 없어요. 파에 좋은 향만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어른들도 참 좋아할 것 같은. 자 근데 제가 이 동네가 막걸리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와서 뭐 먹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오픈하신 지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들어와 보고 깜짝 놀란 것은 너무너무 깨끗하고 그렇죠. 예, 분위기가 일단 이렇게 음식점도 딱 들어가면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화려하게 크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정감이 있고 편안한 느낌 그런 걸 되게 받았거든요. 그리고 간판이랑 메뉴판 막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좋지만 자존심, 자신감 그 정말 대표 메뉴 돈가스 진짜 돈가스 진짜 돈가스 전문지 그쵸, 군더더기 메뉴가 없어요. 그런 것도 참 전문가 같은 느낌. 그런 것처럼 우리 작가님도 사실 캘리그라프의 한 전문가시잖아요. 진짜 다양한 활동들을 정말 많이 하셨고 또 놀라운 것은 저희들이 지나가다가 본 그 글씨가 다 작가님 글씨인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평창올림픽 뭐 심지어는 뭐 국회의원들도 우리 그 많은 분들 성함도 다 써주시고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적은 최고가 이것도 꽤 에너지가 그죠? 그렇죠. 이제 글씨를 쓸 때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글씨만 생각하는데 그 글씨 안에는 에너지가 들어있잖아요. 그 보이는 부분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담으려면 그 몸에 있는 어떤 집중력, 그 어떤 세월의 그 필력 그런 부분들을
담으려면 아무래도 그냥 힘은 아니지만 표현하기가 애매한데 그냥 힘은 아니지만 엄청난 집중력을 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저도 어떨 때는 쓰고 나면 소진이 되고 좀 쉬어야 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또 행복해하고 또 매출이 올라가고 뭐 이런 거를 보면 흐뭇해서 또 새로운 힘을 또 공급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렇게 글씨를 쓰다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네. 가끔 누군가 사람을 생각하고 뭐 편지를 쓸 때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쓸 때는 이런 글씨체로 네. 좀 써보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그렇죠. 쓰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국회의원들 한 분 한 분을 와 똑같은 글씨체로 써주셨나요? 그 국회의원들 이름을 쓸 때 누구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아는 이화선 작가는 시민들의 이름을 300명의 이름을 써주지 국회의원들 300명 이름을 써줬냐. 그게 이제 어떤 권력층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런 거로 비쳤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써드렸던 이유가 뭐였냐면 당신의 이름은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라는 글을 이름 밑에 다 써드렸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이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름이 된다는 거. 그래서 국회의원 그 집무실에 가면 제가 써드린 이름이 테이블마다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자신의 이름의 가치 그 국민들을 대표하는 이름이라는 거 그거를 일깨워주는 게 그게 그 이름들을 축복해주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그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죠. 쓸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나 이런 걸 생각할 수는 사실 없었지만 단 하나 그것만 생각했어요. 이 이름이 귀한 이름이 되기를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얼굴이라는 이름이 되기를 그래 그런 기운을 넣어서 쓰다 보니까 소진이 되더라고요. 에너지가 전 그럴 때 흐뭇했습니다. 그렇죠. 뭐 네. 하여튼 뭐 이게 누군가 그러니까 저희 국회의원분도 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당신이 역사에 살고 싶다. 근데 그 역사에 산다는 게 사실은 이름이 좋게 남겨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안 좋게 남겨질 수도 있는 건데 정말 좋게 남겨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네.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작가님이 써주신 그 볼 때마다 진짜 뜨끔뜨끔하게 정신 그렇죠. 바짝바짝 나고 자 그럼 정신 저희들이 바짝 차리고 네. 또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데 저희 보니까 여기가 돈가스 전문집인데도 네. 사이드 메뉴가 있네요. 그렇죠. 돈가스를 더 맛깔스럽게 만드는 겸해서 먹으면 더 맛있는 메뉴가 많지는 않은데 국수 종류가 있어요. 국수도 저희들이 또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저희 뭐 여기 왔는데 돈가스만 먹고 갈 순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 먹고 가야 돼요. 사장님 국수 한번 먹어볼까요? 네. 저희들이 보통 돈가스 집을 가면 네. 뭐 파스타나 메밀소바나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곳은 국수입니다. 국수. 왜 국수냐? 아, 또 사장님이 나름 그런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이 어떤 그 글씨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네. 우리 사장님이 어떤 그런 자부심이 담겨 있어요. 돈가스도 한국이 최고다라는 맛을 이제 내기 위해서 한국식. 예. 그러니까 돈가스지만 한국식으로. 그러고 보니까 메밀소바나 파스타 이런 게 여기 메뉴가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왜 돈가스집에 국수 했는데 그런 깊은 뜻이 그러네요. 예. 메인 맛에는 이게 좋다라고 했는데 아, 또 사장님이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식당에 갔을 때 그냥 맛있어서 먹는 것도 있는데 그 또 그 네. 사연이나 이런 것을 그렇죠. 그 맛 알고 먹으면 또 그 맛이 배가 되잖아요.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주로 비빔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렇구나. 어우, 면도 너무 예쁘다. 사람들이 네. 비빔을 좋아하고 아. 좀 이제 연식이 있으면 이렇게 국물. 근데 저는 이게 더 좋은데. 제가 또 요즘은 또 따뜻한 거가 이제 슬슬 그렇죠. 찾게 되는 때죠. 예. 저는 국수를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저희 아빠가 이런 소면을 굉장히 좋아하셨었거든요. 그 피는 못 속인이나 그래서 그런 건지 아빠 생각도 나고 이렇게 이런 잔치국수 같은 거, 소면 같은 거 유부 이런 게 들어있는 이런 거 참 좋아해요. 국물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아, 오, 국물 맛있어요? 국물을 잘 내셨는데요? 이 국수는 국물을 잘 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아까 사장님을 만나 뵙고 이 육수의 비법은 제가 워낙 맛있다. 돈가스 전문집이라 육수의 비법은 안 여쭤봤는데 일단 유부가 들어갔어요. 자, 무슨 국물이에요, 사장님? 기본 멸치 육수라고 보시면 돼요. 와, 근데 멸치만 들어갔는데 오, 이게 깔끔하니 그 멸치 비린내는 하나도 안 나고요. 아, 우리 사장님 저 손에 뭐가 맛있다. 특별한 뭐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짜장을 먹냐 짬뽕을 먹냐 이 참 어려운 것처럼 비빔을 먹냐 이 국수를 국물 있는 걸 먹냐 참 어려운데 오늘 둘 다 먹으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 요즘은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게 두 분이 오셔서 하나씩 시켜 드시면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비빔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네. 물국수도 맛있네요. 둘 다 맛있죠. 네. 근데 국수값이 너무 착해요. 국수값이 얼마나 네, 너무 착해요. 이 가격에 어떻게 집에서 이거 하려면 육수 내고 참 번거로운데 집에서 만든 것처럼 맛있어요. 그리고 국수에서도 그 밀가루 맛이 안 나고 잘 삶으시고 아주 잘 그래서 좀 더 쫄깃쫄깃한 맛도 잘 살아있어요. 맛있으니까 말 수가 없어졌어요. 와, 멸치도 진짜 그러니까 멸치도 잘 써야 그 맛이 진짜 진하고 구수하거든요. 멸치 하나만 썼는데, 오. 저희 오늘 네. 제가 말 없이. 오, 돈가스 집에 국수라 해서 네. 그냥 네, 그 정도겠거니 했는데 여기 이거 돈가스를 뛰어넘어서 국수 맛집도 될 것 같은데요? 국수도 맛있죠. 아, 정말 오늘 아 그러면은 오시는 분들이 참 다양하게 오셔도 고민 없이 네. 마음 편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른 아이 다 좋아하고 네, 엄마 부모님들도 오시면 아 요건 부모님들도 요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국수 같은 경우는 이 맛에 이렇게 푹 빠져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작가님을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 저를 조사하고 거기를 막 이게 제가 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 작가님보다 그 큰 분 그걸 들고 글씨를 그냥 들고 있기 자체도 힘들 것 같은데요. 이게 바닥에서 쓰는 붓은 더 커요. 그래서 체감 무게는 한 정말 20kg 이상 되는 것 같고 실제로도 먹물 한 4통 이상을 부어야 붓이 젖으니까 그 무게만 해도 무게가 좀 있죠. 이 책으로 어떻게 네. 이 붓끝 탄력까지 가려면 이 면으로 쓰지 않고 이 붓을 누워 있을 것 같은 이 붓을 잘 끌고 다녀야 돼요. 그러려면은 발바닥까지 그 압축을 하는 어떤 바닥과 지탱을 해서 온몸의 기운을 넣어야 되는 발바닥까지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와.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전에 사시잖아요. 네. 근데 대전에 사시는데 어떻게 해서 그 서울에서 K본부도 그렇고 그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네. 올림픽도 그렇고 근데 대전에 계신 우리 작가님을 발굴해냈을까요? 그냥 저는 글씨를 쓴 것뿐인데 제가 좋아서 했고 오랫동안 하면서 의미를 담았고 그 지속적으로 하면서 어떤 연구도 했을 뿐인데 그 어떻게 알아보시고 전국에서 또 서울에서도 제 글씨를 또 요청을 하시면 또 그 기회다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 항상 한결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글씨 하나에다가 제 온 마음을 다 담아서 써드리고 나면 그게 또 기회가 돼서 또 새롭게 다른 일들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왜 대전에 있냐 서울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모든 중심이 서울에 있는데 크려면 서울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 집이 대전에 있고 내 거주지가 대전이면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땅이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럼 골고루 어떤 부분에서는 이 하나의 글씨를 받기 위해서 저기 산골로까지 찾아가고 뭐 이런 것처럼 그 제가 정말 필요하면 이 대전까지 올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있는 이곳에서 그냥 하는 게 그게 자존심이기도 했어요. 저기 우리 대전시 저기 관계자분들 여기 봄을 저기 딴 데 뺏기지 않게 잘 지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네. 이 글씨라는 게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그리고 뭐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네. 텐데 캘리그라피.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캘리그라피. 제일 중요한 거라 그러면은 하나야 되잖아요, 하나.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하면, 하나는 역시 기본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필력도 있어야 되고 어떤 기교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들어가야 되지만,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역시 기본 마음의 자세, 붓을 든 첫 자세 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게 본질, 기본이 아닌가 전 생각해요. 근데 어떤 거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요리의 기본은 요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 아마 여기도, 우리 사장님이 예, 똑같은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네, 기본. 그러니까 저희들 어딜 가서 이렇게 음식을 네. 맛보면 그 사장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그분의 그 진심. 정말 아, 손님을 내가 어떤 돈 벌기 물론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 목적이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한 요리를 그렇죠. 맛있게 네. 먹어주는 네. 분들을 네. 생각하면서 만든 네. 요리가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사람들은 그거 알아요. 네, 알죠. 사람을 속일 수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를 것 같으면서도 아, 그러니까 글씨 하나에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예전에는 편지 많이 받잖아요. 네. 요즘은 이제 네. 너무 손쉽게. 그렇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저도 이제 최근에 어느 카페에 가면은
거기 이렇게 책도 같이 이렇게 네. 있는 카페가 네. 있어요. 이제 책을 주문을 하면 꼭 손편지를 써줘요, 사장님이. 아, 느낌 있다. 그 손편지는요, 아. 정말 감동 자체예요. 그냥 책 한 권 나는 네. 샀을 뿐이고 주문했을 뿐인데 꼭 거기다가 손편지로 이 뭐 읽으면은 읽으면서 그 당신의 삶이 좀 어땠으면 좋겠다. 좋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손편지가 주는 그런 그렇죠. 감동은 다르더라고요. 손글씨에는 그 손글씨에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이 보여요. 그 구두 수선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왜 신발을 다듬다가 수선하다가 이 사람의 직업, 성격 이런 걸 안다고 하잖아요. 아나운서 분들이라든가 우리 MC님도 많은 사람들 보면 목소리나 이런 거 들으면 조금은 짐작하시는 부분이 있죠. 뭐 그 경지 갈라면 조금은 그래도 아직 남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네.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죠. 아, 조금 있죠. 느껴지긴 하죠. 글씨에는 그 필적학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이거를 심리라든가 어떤 범죄 수사에도 그 응용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어떤 정서 이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연구해서 또 적용을 시키는데 그런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글씨를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지 그 미안해 사실은 미안해 잘못했어요 아이들이 그 잘못했어요 하는데 잘못한 느낌이 안 들고 그 언어가 언어를 표현하지 못할 때 글씨는 보이거든요 예 네, 진심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작가님이 이 명숙이 맛집 전화에 어떤 마음을 싣고 계시는지 한번 어디 해도 될까요? 제가 이제 테스트 선상에 네 여러분 자 이제 눈앞에서 직접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자 명숙이 맛집 전화 이래 이런 자 저희들 멋진 글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 음식을 후다닥 먹고 야 자, 우리 작가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보여 드려야 되겠네요. 아, 너무 영광이에요. 아, CMB 주부구단 그렇죠. 명숙의 네. 맛집 전화. 아 이게 이 액자가 네. 제가 국회의원들 300명 이름 써줄 때 이 액자에다가 실제로 당신의 이름은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를 여기에 써서 이름을 했는데 어이구, 예. 그대로 CMB 영광입니다. 네, 맛집 천하가 그런 얼굴이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아, 제 얼굴 아, 제 얼굴 어때요? 저는 사실 이거는 제 차에 있는 거고요. 가지고 다니시는 제 백에는 항상 요 펜을 가지고 다녀요. 하나요? 예, 이거를 이제 백에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아, 이분에게서 뭔가 필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식기절,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그 사람의 이름을 써가지고 하나를 그냥 느닷없이 좀 차 마시다가 와. 뭐 컵에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소소한 또 감동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한 걸 쓰는데 이제 저를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했는데 제가 테스트 선상에서 제가 어떻게 생겼을까 CMB 주부부담 네. 명숙이의 맛집 천하 네. 아 근데요 이렇게 글을 가시는 게 와 제가 하나 또 본 영상 중에는 저는 필름을 빨리 돌린 줄 알았어요. 와. 일부러 사실은 방송을 잡기 위해서 조금 천천히 할 때가 더 많아요. 아, 맛집 천하. 네. 아니, 이 하나 펜으로요. 얇은 글씨, 중간 글씨, 와, 두꺼운 글씨 다 나와요. 보시면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펜이다 보니까. 아니, 펜으로도, 우와. 제가 당신의 이름은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똑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 글씨를 제가 저도 이렇게 보면서 감동을 받는데 네. 또 이렇게 홍보 대사들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적십자하고 네. 자살 예방. 와, 이 글을 보니까 아, 그 홍보 대사를 아, 하실만 하다는 걸 느끼네요. 제가 홍보 대사를 그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홍보대사를 하고 있고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기관이 다 그 열악한 환경이나 열악한 마음들을 위로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글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사실은 글씨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슬로건이라든가 카피 문구도 만들어주고 또 어떤 강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글씨로 연결된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 저도 되게 뭔가 아, 뿌듯하고 와 진짜 지부구단 명숙의 맛집 천하 아니 그리고요 네, 이렇게 이름을 써드리기는 치기도 안 갖고 오셨거든요. 아 치기를 제가 안 갖고 와서 근데 그걸 또 펜으로 또 이렇게 하셨어요. 와 자 오늘은 자 이걸 앞에다 좀 놓고 네 흐뭇하신 너무 흐뭇하고 좋습니다. 제가 열심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방송이 되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네. 저희들이 맛있는 네. 또 맛집 데이트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작가님을 뵙고서 아 이렇게 좋은 선물도 받고 오늘은 꽉 먹고 알 먹고 그리고 일단 저는 일단 이곳에 와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일단 네. 딱 들어왔을 때 우리 사장님들이나 요 가게 이 분위기가 일단은 좋죠. 너무 기분 좋았고요. 네. 또 맛에서도 아, 맛에서도 너무 감동을 받았고 제가 추천을 해준 거에 전혀 손색이 없을 정말 그렇죠.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사장님의 그런 네. 마음이 일단 우리 작가님도 캘리그라피가 한국의 캘리그라피가 그렇죠. 네, 세계적인 캘리그라피가 네. 되길 바라는 마음과 네. 마찬가지로 사장님도 이 돈가스가 비록 처음은 우리나라 것이 아니었지만 이게 우리나라 돈가스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길 네. 바라는 마음을 담은 그 음식을 저희들이 오늘 먹었습니다. 어우, 이제 저희들이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요. 그렇죠. 네. 보내드리기가 싫은데. 방송 촬영이란 느낌이 안 들고 맛있고 즐겁고 네. 이 시간이 참 즐거웠습니다. 자, 아쉽지만 또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서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인사 말씀해 주시죠. 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단순히 글씨를 쓰는 사람이었지만 또 많은 분들의 마음에 또 다가간 글씨가 되어줬을 거라고 믿고 또 가장 기본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글씨 쓰는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살아있는 언어, 살리는 언어, 캘리그라피는 마음입니다. 행복한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거를 이것도 네. 너무 이거를 제가 앞장을 써드리면 여기는 이제 본인의 손으로 누군가에게 또 전하는 홍두 아까부터 눈이 반짝이셔서